네, 수도권 인물탐구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안산 인질극 살해범 김상훈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안산에서 아내의 전남편과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막내딸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김상훈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의 범행은 지난 1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아내의 전남편인 49살 박모 씨와 박 씨의 딸을 살해하고 나머지 박 씨의 가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상훈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는데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아내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가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상훈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막내딸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준 안산 인질극 살해범 김상훈이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인질 사건은 시간 싸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에 심리 행동 분석이 인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는 기초적인 인질 사건 매뉴얼도 안정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비명에 간 두 사람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